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모자 같은 거를 뜰때 바늘 하나로 원통뜨기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것도 뭐 이제 뜨시는 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. 보통 원통뜨기 바늘은 조금 짧은 게 따로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80cm. 원통뜨기 하는 거는 이제 줄도 더 짧고 이 바늘 길이도 좀 짧아요. 그러니까 왜 스웨터에서 목 둘레가 이제 좁잖아요. 예, 그런 부분을 그냥 바늘 하나로 뜰수 있게끔 좀 편리하게 뜨게끔 이렇게 나온 바늘이 있는데 그냥 일반 바늘을 갖고 예, 뜨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 68코를 잡았어요. 왜 68코를 잡았냐면 기본 무늬가 4코라고 예상을 하고 예, 4의 배수로 잡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원통뜨기 하면 이제 시접실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무늬 수의 배수로 코를 잡으시면 돼요. 그리고 먼저 이제 좀 나눠야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로 나눌게요. 이렇게. 빼주세요. 이제 여기가 끝이니까 떠야 될 부분이고, 이거 하실 때 주의할 거는 이게 이렇게 막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세요. 이게 좀 같은 위치에 놓이도록 네,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3등분을 한다고 했잖아요. 이 상태로 얘가 돌아갈까봐 제가 지금 얘를 잡느라고 이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나란히 됐을 때 여기도 한번 호스가 빠지고 여기도 한번 이렇게 호스가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뜹니다. 이게 첫단 뜨기가 제일 힘들어요. 네, 여기서 이제 실이 좀 여기 공간이 남잖아요. 한코뜬 다음에 좀 당겨주세요. 벌어지지 않도록. 근데 원통뜨기가 사실 조금 불편해요. 뭐 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단면으로 뜬 다음에 예, 그냥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. 왜냐면 이거를 뜨면서 이 호스를 계속 빼야 되거든요. 세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방향을 항상 기억을 해두셨다가 예, 해주세요. 첫 단이 조금 힘듭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 반으로 이제 또 나눠야 되잖아요. 3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예, 적당히 그냥 나누시면 돼요. 3개를 이렇게 빼서 그리고 얘도 이제 호스를 빼주셔야 돼요. 제가 이 실로 떴네요. 짧은 실로. 어이가 없습니다. 이거 제가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. 제가 이거 끊어서 그냥 연결해서 뜰게요. 풀어서 하려면 또 번거로우니까. 아,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사실 시접실이 이렇게 길게 놔둘 필요가 없어요. 제가 잡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, 예, 길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. 잊지를 않을 거라서, 예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떠주셔야 돼요. 얘를. 계속 이렇게 뜨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.
그리고 다시 얘를 쭉 빼고 여기를 또 나눠야 돼.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얘를 이 시점에서 또 빼주고 이렇게 뜨셔도 돼요. 한번 이렇게 호스를 여러 번 나누는 거죠. 그냥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. 어쨌든 이게 이 바늘과 이 바늘이 닿을 정도로만 나누면 되죠. 그리고 또쭉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뜨셔도 돼요. 처음부터 아예 호스를 빼고 하셔도 됩니다. 이게 몇 단을 떠서 이제 동그랗게 딱 원이 만들어지면 뜨기가 조금 더 편해져요. 근데 처음에 기준 잡기가 조금 이제 막 돌아가고 하니까 힘든 거죠. 몇단더 떠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원통으로 왔죠.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안 되니까 얘를 호스를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을 빼주셔야 돼요. 그리고 다시 얘는 이제 호스가 앞에부터 돌리면서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좀 작업이 추가가 되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이 호스를 이제 계속 뺐다 꼈다 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아요. 근데 단면으로 뜨면, 예,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뜨면서 나중에 그냥 돗바늘로 입기만 하면 되니까, 예, 저는 단면으로 떠서 돗바늘로 입는 게 예, 훨씬 편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코스가 만약에 더 적다라고 하면 이제 더 불편하죠. 그리고 이제 모자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줄임을 하잖아요. 그러면 결국 코스가 또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예, 단면으로 떠서 입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. 그런 전문 바늘이 없으시면 예, 단면으로 뜨는 게더날수 있어요.
이렇게 해서 또 호스 쭉뺀 다음에 또 이렇게 뜨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통으로 뜨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